여기 70종의 제주의 수를 모두 가지고 있는 인물이 있습니다. 제주의 모든 술이 모여있는 바로 그곳! 와. 그곳에 오늘의 주인공이 있다는데요. 주인공은 대체 어디 있다는 거예요? 이대로 포기할 우리 정윤진 PD가 아니죠. 주인공을 찾아 수문을 시작했습니다. 이웃 상인들이라면 아마 행방을 알지 않을까요? 안녕하세요, 사장님. 예. 제가 서문시장에 있는 전통주 소믈리에 하는 청년을 찾으러 왔거든요. 아, 예, 가게를 갔는데 문이 잠겨 있더라고요. 아, 나 그 사장님을 내가 잘 알아요. 아, 근데 수요일인가? 네. 아, 그날은 쉰지 알고 있는데 제가 이름이? 그날은 쉬는다는 말 들으니까 오늘 좀 다닌다 하더라고요. 아, 네. 근데 이 앞뒤로 얘기를 들렸는데 그 괴물어른? 괴물어른? 이웃 상인분께 얻은 소중한 단서, 바로 괴물 오름. 어디 있는지 알았으니 이제 또 찾으러 가야겠죠? 아휴, 이게 맞나? 아니, 제주에서는 전통주 소믈리에면 다 오름에서 술 빚나? 오늘의 주인공, 어떻게든 찾으러 가야 되니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선가 들려오는 카메라 소리.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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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전통주 소믈리에 바로 그분? 맞습니다. 찾았다. 반갑습니다. 아, 정말 반가워하네요. 국가대표 전통주 소믈리에로 사람들에게 제주의 전통주를 소개하고 있는 남정식 대표를 소개합니다. 그나저나 오름에는 무슨 일로 오셨을까요? 사진 촬영이 있어가지고 오게 됐고요. 그 이제 곧 명절이 다가오기도 해서 명절이 좀 어울리는 술들 좀 넓은 들판에서 촬영하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지금 장소에 와서 촬영을 하고 있는데 또 마침 맞으셨고. 별다른 설명 없이도 제주 전통주인 걸 단번에 느낄 수 있겠죠. 남정식 씨는 엄선한 제주 지역 특산주들만 자신의 매장에서 판매를 하고 있다는데요. 그런데 제주 술이 이렇게나 많았어요. 제주도에서 제주도의 물로 제주도 인근에 있는 지역에 있는 원물을 가지고 빚은 술을 제주도 전통주 그리고 지역 특산주로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테이블 위에 무질서하게 놓인 것 같지만 여기에는 나름 규칙이 있답니다. 이제 이 테이블을 제주도 섬으로 봐주시면 되고 한라산을 기준으로 실제로 제주도에 있는 동서남북 제주도 전역에 양조장이 있는 위치에 맞춰서 술이 각각 진열이 되어 있어요. 아, 저렇게 다양하군요. 처음에 이제 여행 왔을 때 이 자연 광경에 완전 반해가지고 그때는 여행으로 자주 왔던 지역이었는데 어느덧 벌써 3년째 이제 제주도에 살고 있고 좀 더 제주가 궁금하기도 하고 아직 발견하지 못한 또 자연 광경들이 워낙 많기도 해가지고 그래서 올레길을 제일 처음 걷게 돼서 이제 완주를 했고 또 이제 제주에 자연을 만끽하고 있는 중입니다. 현지에 사는 주민들은 정작 이런 정보들을 모르시는데 저는 원래 IT 회사에서 직원들을 채용하고 직원들의 급여를 드리고 또 회사에 관련된 뭐 노무적인 법정 리스크를 관리했던 인사팀 직원이었고요. 제주도에서 잘 정착하기 위해서 고민을 되게 많이 했고 처음에는 이제 커피나 이런 술들을 막연하게 팔아야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제주도에 오니까 저 혼자 잘 사는 것보다는 특히 또 제주도 문화상 도민분들한테 뭔가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을 같이 하면서 지내야 더 잘 지낼 수 있다는 걸 살면서 좀 느낀 것 같아요. 그래서 저 혼자 잘 먹고 잘 산다기보다는 양조장에서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애로사항들을 캐치하고 어떤 도움을 드릴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마케팅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제가 정리한 자료들을 또 영문으로 번역을 해서 또 홈페이지에 같이 제공이 되다 보니까 좋은 술들을 외국 분들한테도 알리고 싶지만 사실 양조장 입장에서는 이걸 영어로 설명하는 게 너무 쉽지 않은 일인데 그런 부분은 또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어가지고 그런 쪽으로 지금 많이 도움을 드리고 있어서 오히려 또 양조장 쪽에서도 저희한테 되게 잘 신경 써서 술을 만들어주시고 또 저희도 그 양조장에서 잘 만들어진 술을 더 진정성 있게 소비자분들한테 소개해드릴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곳은 남정식 씨의 가게이면서도 제주 전통주들을 사람들에게 소개하는 공간인 셈인데요. 홈페이지에는 술의 정보부터 양조장 투어 정보까지 정리해 올리고 있답니다.
좀 애착이 남다르신 것 같은데 그러면은 혹시 이런 브랜드 네임 다 떼고도 술 다 구분하시나요, 대표님? 아무래도 제주 지역에서 만들어진 술들은 블라인드 테스트를 해도 거의 맞출 수 있지 않을까요? 오, 그래요? 네. 그렇다면 바로 검증 들어갑니다. 즉석에서 무작위로 다섯 가지 술을 골라봤는데요. 과연 남정식 소믈리에는 얼마나 구분할 수 있을까요? 준비되셨습니까? 네. 처음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맞춰야 본전이거든요. 네. 네. 일단 겉으로 보면 그냥 다 똑같아 보여요. 보기에는 다 똑같은 투명한 술인데요. 맞힐 수 있을까요? 이게 전통주지는 와인 드시듯이 스월링이라고 하나요? 맞습니다. 백옥색에 있는 병일 거고요. ABCD 중에? B. B! 맞네요. 정답! 와. 진짜? 와, 일단 하나 맞추셨어요? 이러니까 괜히 더 기대가 되잖아요! 두 번째는 얘는 실내리에서 만들어지고 있고 감귤로 만든 C! C. 네, 그다음은 이런 위치까지 맞추셨어요? E입니다. 자연스럽게 역시 국가대표 전통주 소믈리에답습니다. 아무런 연고가 없는 제주에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것이 마냥 쉽지만은 않았는데요. 남정식 씨의 무기는 바로 성실함이었습니다. 양조장 한 곳 한 곳 찾아뵙고 인사드리며 사업에 대한 자문을 구했다고 합니다. 이곳은 정식 씨가 찾아올 때마다 아낌없이 조언을 건네며 큰 힘이 되어주셨던 한 양조장인데요. 빨리 팔고 또 올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들어가 볼게요. 네. 가장 듣기 좋은 말 아니겠어요. 빨리 팔고 또 오겠습니다. 가끔 한 번씩 그냥 구경차 오기도 하고 이것저것 물어보러 오기도 하고 계속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잊어버릴만 하면 한 번 오고 또 잊어버릴만 하면 한 번 오고 계속 이러다가 가게 하기 전에 이제 진짜로 할 겁니다 라고 이제 하길래 어디서 해요? 했더니 서문시장 쪽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머, 걱정이 되는 거죠. 과연 거기는 아무래도 상권이 별로 좋지가 않은데 과연 될까?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을 계속 가져가니까 팔리긴 해요? 이렇게 하면. 네, 이렇게 하니까. 다 먹나? 저거를? 어떻게 하지? 누굴 다 주나? 계속 제가 그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의외로 되게 잘 하세요. 그래서 내가 물어보면 그러니까 마케팅을 되게 잘 하시는 것 같아요. 그게 또 중요하죠. 마케팅이. 그렇죠. 일몰이 보이는 공간에서 지금 이런 식으로 술을 좀 한눈에 보기 쉽게 그래서 조금 더 제주도 딱 지도 테이블을 만들어서 아 진짜 여기가 제주도에 있는 모든 술들이 다 모여있는 공간이구나 라는 걸 좀 더 가시적으로 볼 수 있게끔 하는 공간을 운영하고 아마 그 옆이나 그 위층에서는 이 술들을 이제 골라서 또 다양한 제주도 음식이랑 페어링해서 마실 수 있는 공간 먹고 마시는 공간 그리고 술 마시면 또 잘 쉬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공간에서 또 잘 수 있는 공간까지 마련하는 게 이제 궁극적인 목표이고요. 또 그 공간이 되게 위치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아무래도 저녁을 먹고 또 제주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 일몰이 보이는 공간에서 아마 만들 수 있을 때까지 열심히 해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주의 술과 전통주 문화를 널리 알리고 있는 국가대표 전통주 소믈리에 남정식 씨. 2024년 더 멋진 활약을 펼칠 남정식 씨의 활동을 응원합니다.